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질랜드 여름 날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북섬 오클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북섬이랑 남섬이랑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온 차이는 조금 많이 나요. 그래도 우선 혹시나 북섬 여행 오시고 오클랜드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뉴질랜드 여행 올때 필수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뉴질랜드는 햇볕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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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이런 장넓은 모자 아셨죠? 이런 장넓은 모자를 쓰고 오시면 이렇게 이제 얼굴도 가리고 이목 부분까지 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햇빛을 피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솔직히 저 모자는 좀큰 거였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에 이렇게 하는 그런 장넓은 모자 가지고 오시면 정말 정말 편하고요. 만약에 까먹었다. 근데 저는 초기에 모자를 안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안 쓰니까 머리 밑이 빨갛게 타가지고 진짜 머리가 빠지는 그런 고통이 있더라고요. 엄청 엄청 따가워가지고 머리가 진짜 탈모되는 그런 느낌. 그만큼 따갑고요. 그러니까 모자는 필수품. 없으면 야구 모자라도 꼭 챙겨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필수 아이템은 선글라스. 저는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지금은 선글라스를 못 착용하는데요. 한국에서 도수 있는 선글라스 착용 하시는 분들은 그거 꼭 챙겨 오세요. 아셨죠? 뉴질랜드는 선글라스가 패션이 아니고 필수품이에요. 요런 선글라스 이제 뭐, 약국에도 팔지만,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제 선글라스 많이 팔거든요. 요런 거 제가 얼마 주고 샀지? 한 15불? 15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요런 거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그냥 쓰기도 편할 것 같으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못 챙겨왔다? 그러면 요런 저렴이 그냥 뉴질랜드에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경을 쓰는 저는 이런 도수 없는 선글라스를 못 끼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길 가다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막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차가 막 지나가면 햇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눈에 이렇게 막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막 눈이 따가우니까 그만큼 이렇게 햇빛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는 눈 보호를 위해서라도 필수예요. 필수. 그런 선크림. 저는 한국에서 미샤 거 저렴이 얼굴에 바르려고 샀던 거고, 요거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뉴질랜드 일반 슈퍼마켓이나 약국에서 흔하게 구하실 수 있는 니베아. 요거 큰, 요런 용량 사셔가지고 얼굴이나 몸에 이제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이제 아깝다고 조금만 바르시지 마시고요. 이거 가격도 얼마 안 하니까 진짜 듬뿍듬뿍듬뿍듬뿍 많이 발라주시고 한 두세 시간 후에도 더 발라주셔야 돼요. 아니면 또 타요. 특히 바르실 때 이렇게 콧등, 저는 코도 낮은데 콧등이나 아니면 귀 있죠, 귀. 귀 위에 이쪽에 꼭잘 발라주시고 특히 티셔츠 입었을 때 이쪽에 까먹고 이쪽에 안 바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까먹고 안 발랐었거든요. 엄청 따가워가지고 나중에 빨갛게 일어나서 나중에 알로베라 크림 사가지고 막 바르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너무 따갑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가장 까먹는 부위가 발등. 샌들 신는데 발등에 안 바르니까 샌들 모양으로 이렇게 새카맣게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등이랑 이렇게 목덜미 이쪽 부위 그리고 팔, 손등 그리고 귀 위에랑 이제 코 이렇게 잘 꼼꼼하게 잘 챙겨 바르시면 진짜 좋으실 것 같고 보통 뉴질랜드에서 여름에 어떤 옷 입어요? 진짜 가지각색이에요, 진짜. 뭐 젊은 애들은 뭐 완전 핫팬츠에 배꼽 티 입고 이렇게 다니는 애들도 많고 나시 티 입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흔한 흰색 반팔 티나 이제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초기에는 그냥 반팔 티에 반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근데
계속 지나다 보니까 한해두해 지나다 보니까 이쪽 팔 부분에 반팔티를 입고 다녔었는데 주근깨랑 이렇게 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주름도 더 많이 생기고 이쪽에. 그러니까 햇빛이 강하니까 저는 요즘에는 이제 밖에 나갈 때 웬만해서는 긴 셔츠나 긴 티셔츠를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더운데도 그렇게 이제 챙겨 입어주시는 게 피부에는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어떻게 입는지는 이제 다들 틀린 것 같은데, 오클랜드는 하루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가 있다는 말씀을 어디에서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말 정말 진실이고요. 아침에는 갑자기 막 엄청 덥다가 막 햇빛이 쨍쨍하게 쬐어요. 막 쨍쨍하게 내리쬐다가 갑자기 오후에 되면 이제 해가 지면서 좀 그늘로 가면서 이제 서늘해지는 좀 가을 날씨를 보이다가 이제 진짜 밤 되면 조금 으슬으슬하게 추운 날씨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밤에도 습기가 많고 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은데 요즘에는 낮에는 엄청 덥다가 밤에는 정말 추운 날씨를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이제 집 안이나 집 밖이나 기온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셨죠? 기온차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도 저는 계속 이 후리스를 계속 입고 있어요. 이거 제가 얼마 주고 샀지? 한 8,000원, 10,000원 주고 산 건데요. 한몇년 됐어요. 엄청 오래됐는데. 3년 넘은 3년 됐나? 한 5년 됐나? 되게 오래됐는데 계속 입고 있거든요. 계속 입을 정도로 여름에도 입고, 겨울에도 입고. 아셨죠? 겨울에는 이것만 입는 게 아니고 저는 다운 자켓도 입고, 양말도 꼭 신고, 집에서 막 담요 덮고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후리스 정도는 챙겨 입고 있는 정도거든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제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엄청 더워가지고 제가 땀을 엄청 많이 흘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밥을 먹고 갑자기 몸이 서늘해지면서 감기 기운이 싹 도는 거예요. 몸이 나른해지면서 감기 기운이 싹 도는 거예요. 이런 날씨에, 이런 날씨에. 그래가지고 저녁에 감기약을 먹고, 네, 일찍 잠을 잤죠. 그만큼 뉴질랜드는 기온차가 조금 커가지고 감기에 잘 걸리는 것 같아요. 혹시나 오클랜드나 뉴질랜드 여행 오시는, 특히 여름에 여행 오시는 분들 중에서 몸이 조금 약하시다. 이제 나는 면역 체계가 조금 떨어졌다. 나는 평상시에 운동을 전혀 안 한다. 숨쉬기만 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 C나 아니면 감기약을 조금 챙겨 오시면 정말 정말 좋으실 거예요. 특히 여행 다닐 때 한번 아파 본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여행을 많이 해가지고 여행 다닐 때마다 아픈 게 가장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꼭 챙겨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뉴질랜드는 여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를 다 보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녁에 갑자기 날씨가 서늘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반팔티를 입고 다녔다. 그러다가 조금 서늘해진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에 띄고 있던 머리띠 이런 스카프 있죠. 요거 그냥 목에다가 저는 이제 벗어가지고 목에다가 스카프 메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이제 보통 감기가 목부터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만 따뜻해도 몸이 되게 기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경량 패딩을 챙겨 오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봄, 가을용 이제 얇은 스카프 큰 거나 아니면 이런 작은 스카프 머리띠를 해도 되니까 이렇게 머리에 매셔도 되고 목에 매셔도 되고 이런 거 챙겨 오시면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1월달 뉴질랜드 여름 날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가을 날씨, 겨울 날씨 영상도 많이 만들 거예요. 그리고 뉴질랜드 영상뿐만 아니고 제가 호주에도 옛날에 살았었기 때문에 호주에 관한 영상, 뉴질랜드에 관한 영상을 많이 만들 건데요.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더욱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